괜찮네. 네. 내 취향 먼저 김치말이라서 뭐 김치를 이쁘게 이렇게 저 해서 저 뭐 볶아가지고 김치로 밥을 싸서 주는 줄 알았더니 김치 넣고 물을 부니 그게 찌개도 아니고 말이야. 이건 잘 먹었네. 아유, 무슨 무슨 감사합니다. 난 김치는 말아서 주는 줄 알았지. 사오지만 잘 먹었네. 치료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아유, 셋이네. 아유, 밥 먹어 이제. 사실은 내가 지금 이러고 댕길 수가 없는데 따라 댕기는데 얘 고추장도 단골이 되고 내가 큰일이네. 일이 많으네. 항상 사서 좀 먹었거든요. 혼자니까 많이는 안 먹지만 그냥 재료가 있으니까 오늘 함수방도 왔겠네 했지. 혼자는 좀 더 힘들고. 하, 이거 뭐 백년 성님 데려온 게 아니라 백년 파출부. 갖고 오세요. 고추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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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함수방님 대단하시다. 아, 대단하다. 어? 아이, 덥다. 어디다 놓고 쪼물러요? 이걸 여기다 담아서 쪼물는 거 아닌가? 여기서 쪼물러요? 전국에서 보면 그 집 사위는 오이 소백이, 깍두기, 고추장, 네. 항미병이는 다 담근다고 전국적으로 그러겠다. 사실 만들어 먹으면 재미도 있어요. 재미가 있어. 재밌죠. 나는 안 하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장모님이 살이 찌시는 거예요. 어떤 살 얘기예요? 몸을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상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데. 저런 거 어떻게 알지? 고추장 담그는 거? 이게 옛날에 부잣집은 찹쌀가루로 하고 쌀가루로 하고요. 없는 집은 밀가루를 했어요. 밀가루로 고추장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고추장에서 밀가루 냄새가 나요. 삭을 때까지. 맞아. 내가 찹쌀가루 이렇게 막 부어서 이게 끓이고 있으면 지금 느낌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됐다는 느낌이야 나는 지금. 끓이면 되겠다. 끓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리심 좋은 젊은 사람이 서서. 젊기는 저도 바늘기 끼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하고 끼는 거, 이렇게 하고 끼는 거. 늘 얘기하잖아요. 장모님하고 저거는 같은 노인이에요. 노인. 같은 노인. 아이, 52살 먹은 사람이 노인이라고 그러면 어쩌라. 45부터 노인이에요. 예? 아, 노화 논다고 노화. 90살까지는 살려면 아직도 40년을 넘어서 노인으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노인으로 40년을 50% 사는 거예요. 50% 살았어. 50%. 반 넘었죠. 아니 봐봐라. 아프지. 예? 아프잖아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아팠잖아요. 그 얼마 온 거 아니야 내가? 아유 그게 무슨 감기를 일주일 2주 만에 얼마요? 얼마를 내면 하루 이틀 만에 얼마이지? 얼마서 분명히 얼마서. 내가 감기가 좀 아파도 나도 막 물에 가서 막 뛰어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네. 감기 걸리면 이렇게 앉아서 그냥 고추장이나 끓이고 여기 놓으세요. 물에 가서 막 놀지 말고. 저 처음 봐요 고추장 만든 거. 배주가루 넣고 고춧가루. 대단하시다. 매실에. 일단 재밌어요. 제가 집안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간만 많으면. 그러니까 제가 뭐 일에 쫓기지만 않고 그냥 너 하루 종일 뭐 하려 그러면. 글쎄요, 웬만한 그 가정주부도 살림사랑보다 제가 좀 나을 거려. 됐네 이제. 달짝지근한 게 밥 비벼 먹으면 딱 좋겠네. 됐지? 네. 아이고. 맛이 괜찮으니까 장모님이 한 손가락 빨아먹고 버리긴 아깝잖아. 자네 빨아먹을게. 자네 잘 빨아먹잖아 손가락. 어지간하면 다 빨아먹겠는데. 너무 매워. 아이 그만 먹어가서 씻어버려.
아, 이쁘게 해놨네. 네.